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돌이 공순이 했을 때 공순이가 없었다. 네. 그런 그렇지. 것들을 그때 옛날에 홍일점이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맞아요. MT 가면 맞아요. 거의 논산훈련소인지 안다는 맞아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남자끼리 짝이 맞아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 정말 싫은데 그죠.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여성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직군이나 맞아요. 직종 나아가서는 네. 학과까지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코딩 부트캠프 같은 것들 뭐 대표적 예시를 보면 코딩 부트캠프. 저 지난번에 한번 저랑 같이 얘기했던 건 삼성 사피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아, 사피 같은 거, 아카데미 같은 거. 네, 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네. 거.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트캠프. 부트캠프 단어 자체가 사실은 훈련소예요. 육군 그렇구나. 훈련소, 논산 훈련소 그렇죠. 하듯이 그 신병 네. 훈련소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코딩에 대해서 아예 그냥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네. 제로 A to Z까지 그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코딩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회도 다양해지는 터라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거는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안에 내밀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공돌이와 공순이와 반대로 문돌이 문순이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군 전환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이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돌이 문순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채용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IT나 디지털이 굉장히 또 발달하고 있고 그 영역이 되게 중요해지는 만큼 오히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거기서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공계열보다는 인문계열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인문계열에서 이공계열로 조금씩 그렇게 진로를 옮겨가는 게 아닐까 싶고 그게 좀 더 가시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